안녕하세요. 이거는 이제 벼씨를 싹을 틔워 가지고 모판에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. 현재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. 벼씨는 이제 한 이틀 동안 물에 담그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독 이렇게 해 가지고 싹을 틔워서 이제 모판에다가 상토를 좀 이제 깔고요.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이제 키웁니다. 지금은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고요. 보통 약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키워가지고요. 모를 내는데요. 오늘이 한 지금 한 20일 정도 키웠어요. 20일 정도 키웠고요. 벼씨는 총 75kg 정도 불려가지고 모판에다가 이제 파종한 거예요. 파종한 거고, 보통 이게 모판 하나 정도면요. 제가 모판 한번 들어볼게요. 이 모판 하나면은요, 10평 정도, 논 10평 정도에다가 모를 냅니다. 그건 좀 저게 세 판이면은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보통 30평 정도에 쌀 한 가마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다. 이 못판 숫자는요 480개입니다. 480개고요. 이 정도면은 한 4,000평 총 논이 지금 4,000평이 좀 넘거든요. 그 정도 이제 모아내고 조금 남습니다. 저쪽에 지금 누렇게 좀 약간 관리 먼저 번에 문 못 열어놔가지고 더워서 약간 뜬 데도 있어요. 그렇지만 모는 나무니까 평균적으로 좀 여유 있게 한 거니까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. 이제 잘 자라가지고 올해도 이제 풍년돼서 수확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가요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. 보통 이렇게 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벼씨를 불려서 심으면요 거의 몇 배 나오냐면요 거의 한 뭐 적게는 뭐 흉년이 들어서 적게는 뭐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거의 풍년이지만 적게는 뭐 한 100, 한 60가마 아주 잘 되면 180가마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160배에서 180배 불려주는데 농사 짓는 분, 이 쌀 농사 짓는 분, 농사, 다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지만, 농사 짓는 분들은 부자가 안 돼요. 부자가 안 되고, 돈 버는 재주가 없나 봐요. 150배, 180배 막 이렇게 불려주는데도, 돈을 많이 못 봅니다. 그래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농부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분들이,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올해도 풍년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 모든 분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벼씨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다는 거 한번 영상에 담아봤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